블루베리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깨비농장 동부총판이사 오희입니다. 동부총판은 경상북도 청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포항, 부산, 그리고 대구 그 큰 도심의 중심으로 한 1시간 내외 정도로 접근성 면에서는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청도에 도착하시더라도 아이시인 3분에서 5분 길을 헤매거나 찾아오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창업농으로 블루베리를 하게 된 이유는 고수익 작물이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라는 작물이 뭐 슈퍼푸드로 엄청 유행했었고 8년이 지난 지금도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진 않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수익을 좀 가질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찾아보는 도중에 깨비농장 조만익 대표님의 블로그를 좀 보게 되었고요. 잘 정리된 농장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화분을 보고 아 블루베리 농사도 이렇게 깔끔하게 지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시작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 확신이 들어 무작정 조만익 대표님을 찾아뵙고 그때부터 블루베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재배 기술을 배워서 제 농장을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요. 천안 직영점에서 4년 정도 근무하다 보니 우리 농가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실패 없이 블루베리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동부총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농가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부딪혀감을 배운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릴 뿐더러 또 새로운 어려움에 부딪히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시행착오 없이 깨비농장 동부총판에 찾아오시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식재하셨던 저희 농가들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20mm 이상의 큰 열매들을 수확하였고 지금 마트나 공판장에서도 가장 최고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농가에 비해 월등하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수확을 하셨던 분들은 원래 더 농장을 추가적으로 많이 늘리고 품종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늘어날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면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다양하다 보니까 농가분들한테 1대1 맞춤형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맞춰서 해드리는 부분이 있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뽑아내라, 바꿔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것보다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조성도 목적에 맞는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취미농인지 구분을 하면서 1대1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민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부분 있습니다. 어떤 작업이 진행? 택배 나갈 거 작업 중이고요. 묘목을 박스에다가 포장해서 이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묘목이 인기가 많나요? 지역적으로 여기가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까 또 남부 종이 많이 나가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수지 블루가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상의 묘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묘목을 관찰하면서 잎이 조금 사그러들지 않았는지 병충해 걸리진 않았는지 좀 이렇게 확인하면서 매일 주는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을에도 식재를 많이 하시나요? 네, 가을에도 묘목을 사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품종을 심으시고 보니까 수확도 좋고 열매도 좋다 보니까 더 추가로 식재를 하시기 원하셔서 사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동부총판 성목장에는 현재 지금 메가블루, 수지블루, 드래퍼 세 품종이 식재되어 있고 북부종 최고 품종인 드래퍼가 약 한 80% 식재되어 있습니다. 묘목부터 성목까지 다양한 품종들 성장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습득하지 못하신 정보들도 직접 노하우를 전해드림으로써 보다 블루베리를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농기초는 선택하실 때 처음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나만의 방법을 배제하고 검증된 깨비 농장의 방법으로 키우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블루베리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블루베리는 깨비 농장에게. 앞으로 더 많은 투자로 성장하는 기업, 성장하는 농업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